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기계공학과를 전공한 졸업한 지 별로 안된 대학생입니다. 지하 기기사를 준비한 계기는 전공의 전문성 향상을 노릴 수 있으며 기사를 얻게 되면 공격을 포함한 회사 취업에 이 정도 용이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합격 후이로는 한 번에 합격해서 매우 기뻤으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한곳더 받고 싶었는데 다행히 이루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취득한 일반 기계 자격증은 향후 취업에 잘 활용할 생각입니다.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범위는 많은 범위가 있지만 필기에서 열역학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열역학을 좀 재수강을 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했었지만 엔탈피, 엔트로피, 온도, 압력, 조건 중 3개가 나오고 나머지 한가수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런 문제는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해가 필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두 번씩 보며 엔탈피, 엔트로피 뭐든 각각의 조건의 정의를 이해하려고 상황 관계에 대해 주목하여 그 덕에 필기는 선생님 덕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. 강의 수강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고 다른 교재들을 안 보더라도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잘 숙지하셨다면 기기사에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개념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. 개념노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 개념을 한번 쭉 읽고 정리하면서 한 번을 또 봅니다.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잊어버리거나 어려우면 개념노트를 또 봅니다. 이렇게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세 번을 받고 또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개념노트를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기억을 복기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개념노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드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선생님의 강의 방법이 좀전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강의 태도에서 신뢰가 갔고 여러 시험을 직접 겪어보시고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 부분 넘어가고 덕분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단축했던 것 같습니다. 수험 기간이 짧다면 3개월, 길다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. 시험에 떨어지게 될 경우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러니 이왕 준비하신다면 한 번에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일단 넘기시고 시간이 나신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 60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기의 경우 필기 합격하시다면 작업형과 필답형을 병행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작업형의 경우 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. 일반 기계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.